안녕하세요. 핏분의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머신을 이용해서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집에서 내 맨몸으로 가장 운동을 하기 힘든 부위가 어느 곳이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저는 등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, 자,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당겨주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체를 당겨주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, 턱걸이는 사실 너무 힘들죠. 내 체중을 그대로 위로 당겨준다는 거는 사실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점프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힘든 동작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 기구에서 편안하게 내가 등에 집중을 줄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로우 동작인데요.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정확하게 앞쪽으로 쭉 넓혀지고 어깨와 팔꿈치가 몸 뒤쪽으로 향할 때 가슴 근육이 앞으로 펴지면 자연스럽게 등 근육은 수축이 되겠죠. 자, 이 점을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 동작을 하실 거예요. 자, 이 동작에서도 분명히 내 체중을 이용은 하지만 팔과 다리로 내 체중을 양분화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턱걸이 운동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가운데 들어오셔서 양손을 발을 움켜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.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, 자, 팔꿈치와 어깨를 내 몸 뒤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위로 쭉 올렸다가 내려오시면 됩니다. 가슴을 정확하게 위쪽으로 펴주실 때 등에 정확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, 자, 가슴을 펴준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합니다.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일어나시면 됩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점, 이 팁은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느낌이 되어야 등 쪽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동작도 10회에서 20회 사이로 내 체력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고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 좀 넓고 두툼한 역삼각형 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이 영상은 핏분 유튜브나 네이버 TV, 카카오 TV, 빙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